2021년 자본시장의 대변혁에 대비하라. 부동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부동산도 하나의 투자자산이고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또 부동산 시장의 자금 흐름이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세준코리아 김학권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전망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는 주식도 뜨거웠지만 그전에 부동산 광풍, 영끌 엄청난 상승세가 있었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과연 이게 올해도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는 걸까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전망, 또 지방도 들썩이고요. 지역별로는 어떨지 전망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이제 그 전문가들이라든지 한국인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또 지표상으로 봐도 그동안 3, 4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피로감이 누적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는 사실 조금 이제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이제 좀 그 기원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근데 불행하게도 올해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정부가 한 3, 4년 사이에 여러 가지 규제를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투기과열 지구 지정이라든지 조정제 확대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공급 확대라든지 더군다나 작년에는 주택임대차 3법을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소비자의 심리를 굉장히 좀 급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2030 세들이 네. 영끌해서 이렇게 주택을 사는 그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올해도 그 좀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상승 요인이 되게 많아요. 네. 올해 또 입주 물량이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작년에 36만인데 올해는 27만밖에 안 되거든요.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4만 한 9천 가구 됐는데 올해 한 2만 8천 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더군다나 지금 전셋값이 올해 굉장히 또 많이 오를 걸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정말 불안합니다만 집값이라든지 전셋값들이 상당히 많이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 지수가 한 3% 정도 오를 가능성도 있고 오래. 전세값은 또 한 7, 8%, 지방도 뭐 한 3% 내외, 그다음 전세값도 한 4에서 5% 정도가 오를 수 있다. 이런 좀 암울한 그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가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연착륙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보면 안정이 돼야 될 상황이기도 하고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단정짓기 어렵다. 그렇죠.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걸로 보셨고요. 올해 매매가 기준으로 3% 정도 오를 수 있다고 추정하셨다면 이제 지표가 다 다르니까요. 지난해는 그러면 매매가 기준으로는 대략 집값이 얼마나 오른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0.7% 정도 올랐고 네. 전국적으로 한 6.6% 올랐죠. 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실 핫 이슈가 있었죠. 정부 청사를 지방으로 네. 옮긴다 이런 얘기 때문에 44%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3, 4년 사이에 네. 많이 오른 지역은 정말 2배 이상 올랐거든요. 2배 이상 오른다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주택 시장 주기를 한 4, 5년 정도를 보는데 네. 지금 이제 주기는 별 의미가 없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 그럼 거기서 많이 빠지겠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향후에도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사실 옛날에는 서울 수도권이 오르다가 지방 확산되다가 다시 그쳤거든요. 지금 근데 이번에는 다시 서울로 유턴하는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3기 신도시 공급 대책도 내놓고 그렇지만 일단 그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세제 강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라든지 또 사실 세금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제 좀 알려주세요. 시청자분들은 올해 달라지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많은 정책도 변화하고 세금 규제도 많기 때문에 올해 이제 세금 부분이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양도세 부분에서 그동안에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양도세 제외가 됐는데 네. 올해부터는 분양권이 포함되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주택자가 6월 1일부로 양도세 중과 세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은 이 부분을 그 기간으로 해서 팔아야 될지 가지고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종부세도 대폭 인상이 됩니다. 2주택자, 3주택자 대폭 인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소득세도 최고 수율이 적용이 되고요. 다만 청약제도는 조금은 이제 청약 수요자들한테 좀 희소식이 될 수가 있었는데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 특별공급 기준을 조금 완화를 한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최대의인 3기 신도시 사전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무주택자들 한번 굉장히 노려볼 만하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도 분양 신청과 그 조합 분양 신청까지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분양권 집을 준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의 안전진단 강화를 지금 올해도 강화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가 세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어떤 시장을 좀 안정시키겠다 이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작년, 재작년 한 2, 3년간 쭉 봤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썼거든요. 대출 규제, 세금 이런 것들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3, 4년 사이에 거의 한 50% 이상 그 상승했다는 거는 네. 규제만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공급 대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를 해서 물건들을 뇌물을 내놓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제 내용들 화면도 뭐 아주 깨알같이 많은 내용인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쭉쭉 이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세금을 실제로 내야 되는 게 이제 올해 6월부터 이제 높아진다 그러셨나요? 그렇죠. 이제 그 전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뭐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나 법인의 매물들이 좀 나올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정되느냐 그렇지 않고 가느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아, 사실 다주택자들은 올해가 엄청난 시련인 시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시련과 결정이 그렇죠.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서 집값이 또 오를 것인지 아니면 세금 부담 때문에 팔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고민하는데 네. 하나의 터닝포인트는 5월 말까지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양도세 중과가 6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다주택자들은 팔아야 될 건지 말 건지. 근데 사실은 이 다주택자들이 이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서울 같은 데 주요 지역들에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서울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주요 지역들도 굉장히 집값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다주택자 매물을 많이 내놓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라든지 종부세 인상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입지가 좋지 않은 물건부터 팔라고 하면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네. 학습 효과를 봐서 좋은 지역들의 집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세금 많이 내봤자 한 몇천만 원 정도 더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몇 억으로. 집값은 계속 오르는 네. 상승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5월까지 매도를 하려고 시도를 하겠지만, 근데 싸게는 아마 안 내놓을 거예요. 내가 제수값을 바꿔 팔겠다고 했는데 안 팔리면은 사실 작년에 증여 건수가 엄청 많았잖아요. 한 7만 건이 넘었거든요. 올해도 만약에 팔라다가 안 팔릴 물건들은 증여로 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많이 출현해서 집값이 안정되고 잡힌다. 거래가 되겠다는 건 조금 기우일 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감이라는 거고요. 실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셨고요. 결국은 정부가 여러 규제 지역이라든지 혹은 세제에 이어서 이제 결국 이제 돈줄 신용을 이제 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개인 대출도 이제 줄이고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DSR을 차주별로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무슨 의미인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참 DSR은 그 DTI보다 굉장히 강화된 대출 규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때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근데 DSR 차주 적용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그 고소득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많이 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투기 지역하고 조정 지역 내에서는 LTV나 DTI가 강화돼가지고 대출 금액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DSR 차주 적용은 고소득자하고 아까 투기지역하고 조정지역에서 해당되지 않는 그 지역들을 잡겠다는 뜻이거든요. 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담보대출에서 이제 그 DSR 적용 부분이 담보대출에 국한되어 있는데 올해는 여기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신용대출이라든지 카드론이라든지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대출 금액을 이제 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 금액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사실 정부가 그 대출 규제를 그동안 우리가 투기와 지구라든지 아까 조정지역 내에서 LTV나 DTI가 굉장히 그 강화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택거래가 많이 늘어났고 대출 금액도 많이 늘어나서 집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 정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소득자들이 집을 사는 걸 좀 막고 그다음에 아까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지역 대상 외지역들의 주택거래량을 막아서 집값 안정시키겠다는 측면인데 사실은 이거는 그동안도 아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 등에 많이 규제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재들로 인해서 집값이 작게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학권 대표님과 함께 한눈에 보는 2021년 부동산 시장 흐름입니다. 결국은 부동산도 그렇고 뭐 주식도 그렇고 가격이라고 하는 건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하나 더 하면 심리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 집값이 생각만큼 안정되기 어려운 요인도 공급량이 줄어든다. 그렇죠. 근데 이제 3기 신도시를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공급 때까지 시차가 있어서 사전 청약도 받고 지금 이런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수요를 얼마나 좀 흡수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죠. 예. 그나마 이제 3기 신도시가 올해 7월 달에 이제 인천 개항을 시작으로 사전 청약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 사전 청약에서 입주 때까지는 짧으면 4년, 길면 한 6년 정도 걸리거든요. 원래는 이제 청약 받고도 본 청약 받고도 한 3년, 2, 3년 있어야 되는데 기다려야 돼요. 되죠. 그 한 2년 전에 또 사전 청약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사전 청약을 한 3만 가구 정도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네. 7월 달에 인천 개항을 시작으로 해서 9월 달에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11월 12월 그다음에 부천 대장 고향 창릉, 하남 교산, 과천 네. 이런 데 이제 공급을 하는데 사실 요 지역에도 공공택지에서 정부가 또 공급 대책을 많이 내놨고 더군다나 또 그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께서 역세권이라든지 도심 점일도 구역을 개발해서 공급 대책을 많이 내놨거든요. 사실은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그 지뢰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5기, 3기 신도시 그 지역을 보면 이렇게 입지가 나쁘지는 않아요. 공급량도 그러네요. 굉장히 네. 많고. 근데 좀 아쉽죠. 뭐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줄여서라도 공급량을 확 늘릴 필요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의 실효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이제 어떤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전 청약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2010년에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하남 감일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사전 청약을 했는데 네. 본 청약을 올해 했어요. 올해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10년 걸려서 지난해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네네, 했거든요. 작년 그러니까 했다고요? 뭐 한 10년 걸려서 사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저 땅값 같은 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보상이 지금 덜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절차적으로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은 아마 사전 청약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무주택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죠. 또 신혼부부라 이렇게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사전 청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내집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전세 가격 얘기하기 전에 지금 사전 청약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대표님. 뭐 분양 시장은 사실은 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포함해서 올해 분양 시장 좀 전략이랄까요? 분양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투자 조언 좀 주세요. 사실은 이제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자들은 올해가 어떻게 보면 내년 말에는 전략에는 또 집을 좀 넓혀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죠. 예. 물량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한 39만 가구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20%가 증가를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한 20만 가구, 그다음에 지방도 한 18만 아까 가구. 아까 이제 공급 물량이 줄었다는 거는 이제 입주 물량이 줄었다는 입주 물량이 거고. 줄었다는 거고 분양 물량은 네, 상당히 예, 작년보다 20%가 많이 네. 늘었기 때문에 아까 그 3기 신도시 사전 물량이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비 구역에서 공급 물량이 굉장히 입지 좋은 데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서초의 뭐 반포라든지 그다음에 둔촌 주곡이라든지 서초 방배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방에서도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지역에서도 공급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나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올해 청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또 청약은 더군다나 그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 지역을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적게는 30%, 많게는 50% 이상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당첨되는 순간 상당한 시세차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대출도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자, 전세 가격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집값에 이어서 전세 가격 폭등 현상이 지난해부터 이제 오히려 정부가 이 임대차 3법을 마련해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했는데 또 전세 가격은 폭등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세 3법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당장 뭐 사실은 국민들은 그것보다는 전세 가격 폭등하는 게 부담인데 전세 값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작년에 네. 집값 상승의 원인이 전세 값 네. 폭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서울과 안에도 전세 값 12.2%가 올랐거든요. 예. 물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에 이런 것들을 정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그 소비자들 심리를 굉장히 자극을 했고 불안 심리를 조장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게
뭐 2년 후, 4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 그러니까 작년에 그 임대차 3법을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굉장히 올랐거든요. 사실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전세값 상승인데 올해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한 7, 8% 정도 전세값이 상승한다고 보니까 이 이제 임대차 3법에 조금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근데 이제 임대차 3법 올라와서 전세값이 오르고 집값 오른 거는 좀 작년에도 후반부 일 아닌가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후반부에 많이,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임대차 3법을 제정하면서 아,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내가 전세를 살 바에야 사실은 사버리자. 집을 사버리자. 이러니까. 그래서 대출 금액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대출 금액이 지금 뭐 신용 대출이 한 193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20대, 30대들 가계부채 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현상이 상당히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긴급으로 KB하고 머니투데이가 그 설문조사를 한 게 하나 있어요. 재밌는 네. 게. 그래서 임대차 2법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임대차 2법이거든요. 이게 찬성하느냐고 물어보니까 32%가 찬성한다고 그러고 44%가 반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2법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부정적이다가 64%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부 관계자들이 조금 좀 눈여겨봐야 할 대부분이 이게 임대차 2법이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이걸 조금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 좀 질문을 드려야 해서요.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을 또 이제 내 집 마련하는 분들에게 어떤 기회일까? 그 다음에 또 좀 좋게 보시는 지역 어느 쪽일지 마지막 한 1분 정도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사실 지난 4, 5년간 정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 올해 두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착륙으로 가느냐, 연착륙으로 가느냐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시장을 상당히 면밀히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주택에서도 많은 공급들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조정지역 대상으로 인해서 집값이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그 분양가가 낮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든지 일가구 주택자들은 올해를 적극적으로 내집 마련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겠고 다만 시중에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 사는 건 상당히 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올해 6월 이전에 그 아까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해서 좀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 급매물은 조금 살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대출을 많이 끼고 사는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도 강남권 재건축이라든지 한강변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을 좀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2021년 자본시장의 대변혁을 준비하라 글로벌 금융시장 그다음에 관심주 그리고 부동산 시장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세준코리아 김학권 대표님 함께했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나중에 좀 모셔서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오늘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